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LG전자입니다. 오늘 장 3%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의 덕성은 갭상승 출발 이후로 20%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중수청을 두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 데다가 사퇴설까지 불거지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위의 EID는 6%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7위의 SK이닉스는 3% 정도 내려가면서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나타냅니다. 6위의 카카오도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M게임, 4위는 OCI, 3위는 한온 시스템, 2위는 일양약품, 1위 포스코 엠텍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M게임입니다. M게임이 오늘 9,94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들 계속해서 부각받고 있죠. 이 종목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에는 오전장의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1%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M게임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M게임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게임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에 대한 의견입니다. SNS 시장을 뛰어넘을 메타버스 대장주예요. 연말까지 10만 원 이상 갈 겁니다. 어차피 종가는 상한가다라는 마음으로 버팁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힘차게 말아올리자 이호재 이 차트에 도저히 홀딩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종목을 팔아버리는 주식 초보는 없겠지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이 대장주인가요, 전문가님?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갱투자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생소했었어요. 네, 최근에 급작스럽게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용어 설명을 드리면 추상과 현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하고요. VR, AR, 우리가 말하는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5G 도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M게임이 그 메타버스 최대 업체인 유니티와 플랫폼 제공 관련돼서 뭐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로 급격하게 이제 묶이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 AR, VR 시장은 아마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할 분야예요. 갑자기 우리가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게 갑자기 또 즐기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 번에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보다는 조정 이후에 눌림, 재반 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게임의 스탑 의견을 드린 게 이제 기술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주봉상으로 보실 때 이전에 있었던 전 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딱 이전 고점에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양봉으로 뛰었다면 모르겠지만 음봉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가격적인 부담을 좀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끊어가셨다가 뭐 저점 재매수라든지 이렇게 진입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M게임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SNS를 이제 뛰어넘는 또 다음 그러한 뭔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주목이 되는데요. 우선 다음 캐식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종가는 상한가다라는 마음으로 버틴다라고 하셨거든요. 오후 들어서면서 말아올리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뭐 일단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있긴 하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말아올릴 가능성이 보이나요, 전문가님?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아요. 맞아요. 미증시도 폭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독야청청 혼자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끊어가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래도 보유하고 싶다고 하시면 오늘 저가인 8,730원은 꼭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깨지면 생각보다 차익 매물이 빠르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8,730원을 깨는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8,730원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잘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 메타버스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슈라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시장을 주도할 하나의 그런 큰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 일단은 전문가님 의견으로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을 한번 끊어가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AR, VR 관련주들은 관심을 두셔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OCI입니다. OCI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이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4조 원가량을 내던졌을 때도 이 종목은 꾸준히 사들이면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에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OCI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OCI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CI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인 기관 싹 다 쓸어 담는 중 오늘부터 시작이야. 떨구면 나만 손해다. 현재 상황에서 걸릴만한 것이 전혀 없음. 조만간 15에서 20만 원 돌파할 듯. 이번 주 13만 3천 원 이상 마무리하면 다음 주는 신세계인데 월봉 고점? 이미 월봉 하락 추세 끝났는데 뭔? 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싹 다 쓸어 담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요즘같이 외국인과 기관을 찾아보기가 드문 시장에서 연일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이 거의 매일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그동안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컸었던 네. 그리고 OCI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폴리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바닥을 쳤다가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뉴스에 나온 대로 국내에서는 폴리실리콘 사업을 이제 상당 부분 정리하는 모양새지만 해외에서는 폴리실리콘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에 따른 수혜를 일단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친환경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대감을 주고 있는 종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추세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이에요. 우상향 추세를 꾸준하게 좀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는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를 잡자면 이제 1차적으로는 한 14만 5천 원 정도 기술적인 저항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당분간은 조금 더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OCI에 대해서는 좀 홀딩하고 가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OCI 전망도 밝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한온시스템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완판 소식의 강세입니다. 아이오닉 5가 국내에서 사전 물량 이틀 만에 26,500대가 모두 팔렸다고 하고요. 한온시스템은 이 아이오닉의 열관리 시스템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한온시스템 이 시각에는 1% 가량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상승분은 좀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에 대한 의견입니다. 많이도 물렸나 보다. 이렇게 흐르는데 실시간에 계속 뜨네. 저도 나가고 싶어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거래량 보면 분명히 장중 한 방 더 쏠 것 같은데 외국인 매집 언제 끝나는지 체크해야겠다. 지금부터 기도 매매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숫자 2로 좀 바꿔주세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절함이 네에서 느껴지고 있거든요. 자,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거래량을 보면요. 장중 한 방을 더 크게 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거래량이 간만에 또 크게 터지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조금 아쉽죠. 네. 사실 장대양봉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역시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었고 매물대가 좀 많았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상승을 위한 쉬어가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우 시스템은 대형 자동차 부품사죠. 사실상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현대모비스나 뭐 이런 자동차 부품사를 빼면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부품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도 한온 시스템이 열 관리 시스템을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아이오닉 5가 현대차의 전기차인데 상당히 판매량이 초반에 좋다라는 이슈예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5천만 원대인데 이게 보조금을
상품을 받으면 이제 가격이 많이 낮아지겠죠. 웬만한 이제 중형차 가격 정도 되기 때문에 구매해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생각보다 전국의 충전소가 좀 많이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괜찮게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슈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우 시스템은 지금 저점을 찍고 일단 상승을 시도하다가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눌림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저항대가 18,000원, 19,000원이죠. 네, 완전히 못 뚫어냈어요. 하지만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정도, 요 정도쯤에는 좀 다시 한번 뚫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오닉 5 인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게시글 보면 앞에 2자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2자로는 바뀔 수 있겠다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요,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은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쓰이는 라도티닙의 코로나 치료제를 위해서 러시아 알팜과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표준 권장 치료보다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일양약품은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 네, 일양약품에 대해서도 일단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에 대한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전 주가로 회귀하는 거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2만 원 가자. 추매할게. 이렇게 약 올리면서 내리다가 결론은 한가다. 한 번에 팔기 힘드니 야금야금 파는 거지 뭐. 7만 원대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소나기도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라더니 딱 맞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양약품 뭐 지금 지난 7월에 10만 6,500원 고점을 찍고 지금 반년 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의외로 전문가님은 고를 드셨어요. 어떤 유해설까요? 네, 지금 악재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기는 제가 볼 때는 늦었어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의견을 드렸고요. 코로나19 치료제 뭐 임상 실패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죠. 왜냐하면 그동안 일양약품이 올랐던 것 자체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소멸됐기 때문에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요. 지금은 치료제로 인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를 거의 다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요즘에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양약품도 고점을 찍고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렸거든요. 그러다가 치료제 실패 이슈로 더 크게 거의 하한가까지 밀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는 많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 이런 의미고요. 10분봉으로 보면 일단 단기 바닥을 살짝 잡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등이 아마 세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을 메우는 반등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회복을 노리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이거는 뭐 목표가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4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회복될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물리셨을 건데 일단 보유를 하시고 회복을 조금이라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고 외치셨습니다. 일양약품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 오늘 갭상승 출발한 이후로 지금 27%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뭐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로 주목받고 있죠.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포스코 엠텍도 일단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한 번에 상한가 풀릴 것 같다. 결국은 상한가 마감이지만 물량 투하 한번 나올 느낌? 원래 첫 상한가는 무조건 사라고 했다. 오늘 못 사면 내일 10초에라도 사자. 기본 3연상이다. 오늘 8,500원에 입성한 신규 주주입니다. 예상 매수가보다 높지만 일단 못 먹어도 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포스코 엠텍을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풀린 거네요. 지금 27%로 풀린 건데 일단 뭐 지금 뭐 잭팟이 터졌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매장량도 많이 지금 매장이 됐고 나왔고 또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소금 호수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네. 그 안에 매장된 리튬이 엄청난 가치다. 네. 이제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을 한 상황인데 지금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다 올랐어요. 뭐
유가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안 올라간 게 없어요. 뭐 비트코인도 올랐고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원자재가 부각됐을 때 그 이슈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은 철강 포장이라든지 철강 부원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뭔가 이제 리튬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대감이 가장 집중적으로 쏠릴 수 있는 종목이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약간 아쉬운 게 오늘 상한가를 찍었다가 좀 풀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영향도 살짝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이렇게 갭 상승을 했을 때는 또 갭을 약간 메웠다가 재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그 기억하셔서 조정 후에 재반등도 가능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된 이슈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는 측면에서 조정 후에 좀 재반등까지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우선의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을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바로 전문가님의 관심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 이용 시간도 증가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이용 시간이 같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주요 매출원이 뭐 별풍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아이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중간 광고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광고는 단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광고 수익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20일 이평선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 시도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현재가 80,0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 목표가는 한 90,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5,00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아프리카 TV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